배우님들은 이제 각자 같은 역할 캐릭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정민 감독님 질문 받는 아니요. 저희 전체 질문 진행하면서 감독님도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성운백화점 VIP 전담팀 팀장 박성준이고요. 여기 있는 아차장 아정선 차장하고는 부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말이 없는 캐릭이요. 말이 없는 캐릭이고 이 드라마에서 보면 가장 비밀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VIP 전담팀 나정선 처장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나정선이라는 여성은 저와는 다르게 굉장히 똑부러지고 업무 처리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박성준 팀장은 부부 사이이며 극중 극 안에서 이제 큰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였다가 점점 감정의 변화에 따라 많이 좀 흔들리고 변화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이제 VIP 전담팀의 이현아 과장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준 팀장과는 대학 동문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정찬 차장과는 입사 동기라서 두 사람과는 좀 어떤 긴밀한 연결성이 있는 캐릭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굉장히 좀 까칠하고 좀 차가워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된 어떤 이유나 그 역사들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고요. 그냥 이현아라는 인물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한 캐릭터 또는 뭐 신곡에서는 전담팀 에이스라는 말을 주셔서 제가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나정선 차장이 좀 팀 내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약간 차갑고 시크한 그런 카리스마로 저희 사원들을 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제가 맡은 송미나라는 역할은 아이들 엄마로서의 삶과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 두 가지를 다 지키고 싶어서 아이들 열심히 사는 전반적인 유일한 워킹맘입니다. 아마 워킹맘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내 업무가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흙수저 인생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VIP 전담팀으로 발령을 받게 된 온유리라는 아이고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고 필사적으로 사는 아이예요. 그래서 VIP 전담팀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잡초처럼 버티는 친구입니다. 네, 저는 VIP 전담팀의 막둥이 마상우 역할을 맡았고요. 그냥 사고를 많이 칩니다. 네, 사고를 많이 치고 그래서 옆에 계신 선배님들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밝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친구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앞으로 나올 비밀들을 조금 제가 각 캐릭터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우체국 역할도 맡을 것 같아서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설명 들으셨고요.